최준의 피싱 스토리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밑밥 배합법 출조를 앞두고 한번 실제로 밑밥을 배합해야 되니까요.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와서 한번 봐보시죠. 크릴은 총 8장입니다. 지금 같은 저수온기에는요, 크릴을 어느 정도 커팅을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크릴 커터 겸 크릴 믹서기인데, 최대한 전날 실내에다 놔서 크릴을 놓치고 난 다음에 크릴을 최대한 쪼개줍니다. 볼류대에서는 또는 강한 조류나 와류에서는 크릴을 통째로 쓰는 게 좋지만요, 지금 가는 포인트는 차기도의 그 썩은 선 포인트예요. 오늘이 아무래도 그 선거 날이다 보니까 사전 선거들 하시고 그 황금 연휴를 첫날부터 낚시로 즐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늦게 출조를 결정하다 보니까 좋은 포인트는 다 놓치고요. 뭐 실제로 제가 사람 많은 뭐 방화덕이나 목요는 안 가기 때문에 한 장군바위 정도 아니면 뭐 누은녀 정도로 가려고 했는데 다 예약이 찼답니다. 오후에 차기도가 오후에는 예약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하루 종일 차기도의 썩은 섬으로 갈 겁니다. 썩은 섬은 현장에 가서도 설명드리겠지만 강한 본류를 들물 때 보다가 썰물이나 정조 때 반대로 주춤주춤 올라가는 그 굴에 일반 똥굴의 조류를 태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일반 뱅해동 예민한 저수온기 일반 뱅해동도 공략하고 최초에는 볼류 때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크릴을 아주 많이 쪼개지는 않고요. 두 번 정도 컷한다 생각하고 하시면 되고 물 배합은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크릴 커팅하고 난 다음에 이건 V10입니다. V10은 잘 아시죠? 처음에가 비중이고요. 원투성과 확장성이 되겠는데요. 이 비중은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10초에 0.6m 정도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이 파우더의 특징은 V10은 무엇보다는 그 연막 효과입니다. 뿌옇게 흐려져서 요즘 같은 그 저수온기에 뜬 뱅해돔이 쉽게 가라지 않고 뿌연 효과, 연막 효과 때문에 좀 오래 머물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하나 넣을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파우더는 놀이구례입니다. 김족법 할 때 쓰는 건데요. 보시다시피 김과 파래 가루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이거는 저수온기 쓰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원래 그 김족법이 뱅해돔 김족법이 징어 같은 완전히 그 저수온기에 사용하면 그 고기의 활성도를 높이는 그런 효과가 굉장히 탁월하거든요. 그래서 놀이구례 쓴 지는 전 한 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놀이구례를 하나 썼고요. 그 다음에 그쪽이 참돔이 볼류대의 앞서근녀 쪽에서 볼류대 쪽에 참돔이 들어옵니다. 지난번에도 빠가를 큰 거를 그 다른 분 옆에 있는 조사분들이 채비를 회수를 안 하셔가지고 거기에 걸리면서 한 80 넘는 참돔을 놓친 적이 있어서 제가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참돔 밑밥도 하나 타겠습니다. 참돔 밑밥의 특징은 보시면 안맥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죠. 옥수수 가루나 옥수수 안맥이나 옥수수 누른 거나 안맥. 그래서 뱅해동 낚시하는데 참돔 가루를 왜 섞냐, 참돔 밥을 왜 섞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포인트에 따라서 이렇게 같이 믹싱을 해주면 참돔이 들어왔을 때 참돔도 오래 머물게 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는 또 볼류대로 처음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섞을 건데 VSP입니다. VSP는 혼자 단독적으로 사용한다기보다 울트라베이트 알파라고 해가지고 효모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과립식으로 돼 있어서 이 마루케의 뭐 특허라고 하는데 안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마치 크릴이 파우더에 뭉쳐가지고 했던 이런 것들 뱅해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활성도를 높여주고 그리고 운모가 많이 들어가 있죠. 저 반짝반짝 하는 거. 이게 운모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고기 활성도가 없을 때 이 운모를 뿌려주면 운모가 많이 섞여 있는 이런 파우더를 쓰면
활성도가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그 물고기들이 먹느냐고 서로 부딪혀서 그 비늘이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온모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크릴 먼저 잘게 쪼개시고 오늘은 이제 4개로 일단은 브랜딩을 할 건데요. 뒤에 보시면 하나에 뭐 크릴 3kg에 VSB 한 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해수는 뭐 300cc 이거를 정확하게는 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하시다 보면 본인만의 브랜딩법이 생길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해수를 놓지 않고, 민물은 절대 섞지 않고요, 가급적이면 크릴 국물로, 크릴 충분히 넣기는 내 국물로만 이렇게 브랜딩을 하는데, 브랜딩 하시는 방법은 먼저 파우더를, 크릴 먼저 쪼갤 때는 쪼개 놓고 파우더를 먼저 위에 섞어 주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안 그러면 잘 안 섞이기 때문에 파우더를 먼저 섞어 주고요. 이렇게 최대한 골고루 이 낚시가 정말 정상에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낚시를 배운 게 아버님한테 민물 대물 낚시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아주 어린 나이에 이 밑밥의 중요성을 철저하게 느꼈는데요. 특히나 아버님은 남들보다 한 마리 더 잡겠다는 게 욕심이 좀 많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직접 청량리 그 약재상에 가서 뭐 청금가루, 뭐 감초 이런 한약재까지 집에서 직접 커팅기로 갈아가지고 그렇게 밑밥을 배합해서 떡밥을 만들어 쓰시고 밑밥을 쓰셨는데, 남들보다 조가가 확실히 탁월했습니다. 저는 밑밥에 대한 그 확신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민물낚시 때부터 있기 때문에 특히나 고여있지 않는 이런 바다낚시 갯바위에서는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밑밥에 대한 연구를 한 4년, 5년 가까이 해봤는데 이제 지금 어느 정도 기준이 생겨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질게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새우 국물이 점점 녹으면서 지금 100% 녹지는 않았고요. 여름이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퍼석퍼석하게 손으로 잡았을 때 퍼석퍼석하게 이 정도만 해놓으면 크릴이 완전히 녹으면서 또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해동이 되면서 점도가 맞춰지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 질게 하시면 안 됩니다. 거의 말라서 퍼석퍼석할 정도만 해놓으면 나중에 크릴이 녹으면서 점도가 딱 맞아질 겁니다. 기준은 없어요. 실제로 집어의 강력한 효과는 크릴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 봉당 크릴을 3봉, 그러니까 1kg 한 100 정도 되는데 3봉 정도 하신다거나 또는 한 봉당 크릴 2봉, 최소 2봉, 하나의 파우더당 2개 정도 하시는 게 제일 좋고, 옆에 보시면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원투 2.5배 분다. 이거는 굉장히 마른 습식 파우더가 아니라 건식 파우더입니다. 이렇게 2.5배로 불어난다 이런 뜻이고요. 원투성이 좋습니다. 지금처럼 말라가지고 입자가 매우 이렇게 작은 것들은 원투성이 좋으니까 요거는 지금 섞는 게 아니라 이따 현장에 가서 뭐 너울을 맞을 수도 있고요. 내 밑밥 상태가 또는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좀 습할 때 너무 질 때 사용하시면 좋아서 저거는 항상 보조. 또 하나는 뭐 초원 2그레 이렇게 한 봉을 가져가시면 좋고요. 지금 좀 더 잘 나왔거든요. 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조금 질다고 보셔야 돼요. 조금 더 퍽퍽하게. 예, 이것으로 마치고 현장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지금 사용했던, 그 전에 사용했던 밑밥 다시 한번 브랜딩 해가지고요. 처음에 초기 밑밥에 했을 거, 볼륨 때 집어 던질 거 이렇게 한 통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밑밥 사용할 거는 이렇게 두 통. 그리고 냉동 크릴, 미끼 크릴 이렇게 얼려가지고 이렇게 가져가고요. 여유분 크릴 놀이구레랑 원투, 그 다음에 먹을 김밥, 뭐 쓰레기 봉지, 뭐 크릴 커터기 주걱, 구레바 이렇게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신발하고요, 가방, 조끼 이렇게 출발하고 현장으로 출발하겠습니다.